골린이바천의 노골프. 아, 오늘은 하남시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양선도 씨와 그리고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문창석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죠? 신장 타워점.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 골프존이 아니라 골프존 파크. 파크 밑에 레이저 막 나오는. 네. 다릅니다. 골프존과 골프존 파크. 천지 차이에요. 한번 또 우리 업장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입장하세요.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양선도 씨, 문창식, 우리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오면서 저희가 취미라는 게 생기잖아요. 제가 양선도 씨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이분은 스쿠버 다이빙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뭐 배 타고 이거 뭐죠 이게? 웨이크보드에서 뭐 잠수까지 들어가서 제주도 가서 자격증도 따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골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정보를 SNS에서 수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다 보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런 거밖에 안 되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플러스가 뭐가 될까?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면서 만나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뭐 레포츠를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플러스가 되는 격이 되다 보니 이렇게 좀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도 들어가고 네. 조개도 따고 문어도 잡고 아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쭤봐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 스쿠버 다이빙은 스쿠버 다이빙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운동에 대한 각각에 대한 매력이 있듯이 스쿠버 다이빙은 진짜 다른 세상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좀 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으면 내 자가 호흡이 아닌 다른 장비에 대한 빌려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호흡을 하면서 내가 보지 못한 평생 보지 못한 바닷속의 세상 그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황홀합니다. 그리고 웨이크보드는 또 그 웨이크보드만의 매력이 있고 웨이크보드도 좀 골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웨이크보드도 내가 노력한 만큼 타는 건데 좀 웨이크보드는 좀 골프한 틀린 점이 있다면 좀 위험하죠. 위험하다. 네. 근데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스트레스 풀리는 운동이다. 스트레스 풀리는 운동이다. 네. 문창석 대표님 물속에 들어가시는 운동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운동이 아니고 저는 제 태생이 바닷가 출신이라. 어디시죠? 전라남도 영암군 미안면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세발낙지로 제일 유명한 동네예요. 세발낙지로? 네. 거기가 지금 매립이 됐죠. 어렸을 때는 항상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바다에서 맨손으로도 고기도 잡고 맨손으로? 네. 그리고 웬만한 섬과 섬 사이는 거의 수영을 해서 그냥 건너갈 정도는 됐으니까 그럼 물개시네요? 네. 물개보다는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수영으로 하면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3, 4km 정도, 그 정도로. 3, 4km?
양선도 씨 3, 4kg 수영하실 수 있나요? 아, 절대 못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저는 공기통 없으면 못합니다. 그걸 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아, 예, 저쪽 섬에 일부러 가야 된다. 네. 바로. 제가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저희 동네에 네, 전남초고 다니는 수영하는 그 형이 한번 놀러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저하고 수영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아, 3kg, 4kg? 예, 네, 아니요, 단거리. 단거리로? 네. 그 형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운동을 수영 쪽으로 하셨어야 되겠네요, 원래? 근데 그때 보면은, 아, 내가 수영으로 갔으면 아마 지금 박태환 선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었죠.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건 재능이 아니었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초등학교 안 됐을 때 바다에서 그냥 그 뛰어놀았다, 바다에서. 뭐, 저 동네 뭐, 일 있다 그럼 수영해서 가고. 그렇죠, 그렇죠. 일 보고. 네. 친구들 만나고 네, 그렇죠. 넘어와야 된다고 또 수영하고 네, 또 오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놀라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배로 이동하는데 원래 수영으로 하고 진짜 이런 문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처음 들었나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알죠. 다 친구들은 다 수영으로? 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내 친구들은 다 그 정도 실력은 다 됐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어렸을 때와 지금 세대와 그 되게 낭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 낭만이 어떤 그 시대 대표님 시대의 매력적인 낭만적인 뭐 그런 일화들이 있을까요? 뭐 생활이나 물 헤엄치듯이? 어렸을 때는 일단은 그런 게 있었죠. 니 것 내 것 안 가리는 그런 컨셉이 있었잖아요. 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넣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다 개인주의라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다 각자 계산 그런 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 생활이 현대화 되면서 그런 문화도 물론 발전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안 맞지? 네. 저는 그래도 우리 뭐 친구나 형들이나 보면은 좀 있으면은 좀 밥도 좀 사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각자 계산? 우리는 그런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식사 계산 시원하게 딱 해주셨구나. 그럼요. 근데 양선도 씨도 잘 사요. 젊은 시절 때. 양선도 씨는 태생이 어디시죠? 저는 태생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 섬입니다. 뭐, 섬이네 또? 네. 같은 네, 출신이네요? 맞습니다. 수영하셨나요? 그때 수영을 했었죠. 섬과 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아니고. 4가 정도. 4가? 4가 수준 정도. 목포에 4가가 있나요, 대표님? 네. 4가 있습니다. 시내 물 흐르는. 언제 그럼 서울로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예, 그때 서울로 올라와서 쭉 이제 여기 강동구 지역에서 쭉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양선도 씨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때는 저희 국민학교였지만.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네. 그, 강동구는 네. 굉장히 좀 그래도.